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두 번의 대장동 사건,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돈 잔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2010년에 이미 등장하는 이 천화동인의 남욱과 정영학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욱은 로비를 했다는 면목으로 기소되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한나라당 A의원의 D보좌관 잘 알고 있다. A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국토위 소속 B의원과 C의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넣고 이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심은 유죄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2심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최재형 후보입니다. 그때 여태까지 후보셨잖아요. 그럼 부인하세요. 최재형 후보죠. 최재형 후보가 무죄를 썼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끝까지 유죄에 갔다면, 더 명확하게 갔다면 이 기존 토건 세력들을 쳐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더 유감스러운 것이 당시에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뇌물을 줬던 그 이모 씨 시행업자에 대한 공소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돈 세탁을 한 내역이 나와요. 회계 자문료 명목으로 정영학이 운영하는 회계법원에 회계 자문료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 넣고 돈 계속 넣어서 그것을 남욱에게 지급해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업자는요. 이 업자는 처벌받았는데 당시에 정영학도 사실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에 대해서도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도 수사가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정영학은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기획자로서 활동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때 한번 이것을 대장동 사건 기존 토건 세력을 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이 남아서 이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시행업자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1,43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이 수사가 됐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저축은행 부실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대출 사건을 다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 업자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통원 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에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도지사님은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천화동인 일당들이 처음에 2015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할 때는 특정 금전식당이랑 가면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 협약을 맺을 때야 SK증권 이름으로 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토건 세력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 지금 이 두 번의 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 거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이 천화동인 관계자들 아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초에 이 LH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그 강심장이었길래 이 천 몇백억대를 돈을 빌려가지고 다 땅을 사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 됐겠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게 저축은행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원지검이 수사를 했을 때라도 제대로 좀 했더라면 사실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개발을 경기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그 부정비리의 주범이 마치 저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뺏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민간개발 허가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지도 않았겠죠. 조용히 끝났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이 개발 사업을 기획할 당시 2015년 기준으로는 제가 기획한 것처럼 완전 공영을 했더라면 예정 이 6,156억 원이 전부 성남시 소유가 됐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강요하는 것처럼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6,156억 원이 민간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민관 공동 개발을 통해서 70%가 넘는 4,384억 원을 환수해서 이 민간 개발 업자목은 1,770억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 6월에 제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1,1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킨 결과는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습니다. 예. 만약에 완전 민영을 국힘이 원하는 대로 토건업자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9,575억이 전부 그들의 것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공영을 제 뜻대로 했더라면 이게 전부 우리 시민들의 것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민간 공동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60% 5,500억, 사실은 5,800억쯤 됩니다만 이거라도 환수했고 이게 민간 몫이 됐는데 이 민간 몫에 해당되는 데서 돈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힘 분들이십니다. 네. 네.